시간에는 뭐냐면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할게요. 동양 철학에 가면은 오행설에 대해서 설명했죠. 오행, 목화토금수. 이거는 오행 학설이라고 그래. 학설. 학설이란 뭐예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학설이지만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걸 말한다고. 그래 좀 나는 이제 오행학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면 여러분들께서 오행의 모든 기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아픈 것도 뭐야 아픈 것도 오행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행기가 다 충만된다면 아플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무슨 기가 부족한 거예요? 화기가 부족하거나 또 넘치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조화가 문제란 말이에요. 오행의 부조화가 여러분들의 질병 원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 이름은 자꾸 불러주잖아. 그런 이름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장면가에게 지었다 하더라도 오행이 포함되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오행이. 그렇죠. 석자밖에 아니잖아. 그리고 투자가 부족하단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사주를 보고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석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모든 기운을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에너지를 보충했을까요? 호라든가 애명, 법명. 이게 다 여러분들 에너지 보충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시면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어주는 거야, 이름을. 호도 막 그냥, 예를 들어, 복덕자랑이, 뭐, 자비심 부족하다 그러면, 뭐, 자비라고 뭐, 지어준다든가, 예? 복덕이 부족하면, 복덕, 이복덕. 이렇게 막 지어준다든가. 이건 이제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받게 되면 호라든가 법명이라든가 이걸 제대로 받게 되면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고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름 여러분 타고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애명이라든가 뭐 호라든가 이걸 보완해 가지고 이 보완하면 되지.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한해서 호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눈물을 막 그냥.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있네, 그냥. 그래서 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어주는데, 여러분들 호를 다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지을 수 없어. 그 호도 그냥 그 에너지가 맞는가 자꾸 명상을 해야 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딱 떠오르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여러분들을 짓고 있는데, 우리 이제 허필상 선생님, 먼저 이렇게 호를 한번, 호라기보다 법명을 한번 이제,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봤어. 여러분들도 물론 다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임시호는 나 지어놨는데, 그래도 이제 확신이 올때 이제 얘기해 준다고. 그리고 필상, 선생님은, 이름이 허필상이죠. 허필상. 네, 이상과 현실이 조합이 돼 있어요. 원래. 이상과 현실이 균형 있게 산다고, 원래는. 이름 조개가. 그다음에 뭐든지 순조롭게 하려는 그런 조금만 하면은 에너지도 소통도 되고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뭐안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 무슨 에너지가 부족하냐면 저 우주 에너지가 부족해. 우주의 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름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좀 부족해. 그 다음에,
또 실천하려는 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에너지가 이름 속에는 없어. 현실과 이상을 좋아하는 데 있으나, 에? 그다음에 질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목이라든가 에? 또 복부 이런데 이제 질병에 좀 취약할 수 있다고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었어요. 저기 법명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여기서 이렇게 써줄 테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받으세요. 어? 사주하고는 관계없어. 사주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에너지 나는 에너지. 이게 새로 만든 한 거죠? 예.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뭐 희한한 그림 같죠? 예? 이게 이제 우주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쓴 거예요, 사실은. 야, 이게 덕이라고, 덕. 어? 덕이란 뭐냐면, 천지인, 어? 천지인, 이 세 가지 에너지를 말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또, 인, 사람의 기운. 이 기운을 받는 거를 덕이라고 그래. 이 기운 우주에서 받는 거를. 그래서 덕을, 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 기운을 이제 그것도 천지인 세 가지 기운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란 말이지. 엄청난 에너지가 있겠죠? 그 기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주 기운을,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펼치란 말이죠. 펼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운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 본명을 덕운. 자, 우리 허필상 선생님 모셔가지고 덕운, 이름 많이 호로 불러줘야 됩니다. 자. 자.